무한 경쟁이지만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좋다. 맞아. 내 거 사가 짱이다.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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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드디어 불러주셔가지고 인하대 왔습니다. 여기 네. 60주년 기념관, 우리 때 없었던 거. 네. 저희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아세요? 이 건물, 이 건물, 정석빌딩. 아니야, 이거 정석빌딩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뭐지? 5호관, 5호관. 아주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저희 후배들은 이렇게 좋은 이렇게 건물에서 공부하게 되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아까 되게 하고 화냈잖아요. 약간 배 아프기도 하고. 우리도 학비 많이 냈는데. 네, 학비는 우리도 많이 냈지. 60주년 기념관. 학교 오래된 학교예요. 인천 하와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있는 그 사탕수수 그 교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지은 학교, 인하대학교. 그러니까 인천 하와이 그러면 농담인 줄 아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진짜입니다. 인천 하와이예요. 저도 인천 대학생 하와이? 때 인천 하와이 그렇게 농담인 줄 알았어. 선배들이 나 놀리는구나. 네, 진짜예요. 이제 부끄러우니까 들어갔나? 여기 사람 너무 많아. 갑시다. 예. 뭐가 보이죠? 정면에 뭐가 보이죠? 정면에 뭐야 저거? 자, 이거 무슨 자예요? 무슨 글자지? 하여튼 우리 3층 가야 돼, 여기. 네. 3층을 갑시다. 감사하게도 뭔가 네. 강연을 부탁받아가지고요. 우리 본과 4학년 되면은 진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6학년이에요, 6학년. 진로 상담을 위해서 왔습니다. 혹시... 여기는 유튜브, 저는 이제 웹소설로 왔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여러분들도 이런 진로 상담 강연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저희 이메일 주시면은 시간이 되는 한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죠? 아 근데 가깝진 않더라고. 인천이? 아 생각보다는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인하대학교가 지하철역도 있어요. 어 맞아 지하철역 생겼어요. 인하대 병원역도 생겼어요. 네, 저희 때는 교환역이 인하대역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차 타고 15분 와야 돼. 버스를 타고 그 마을버스에 종점까지 와야 인하대였거든요. 약간 사기당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진짜 인하대가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병원도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 5분 거리. 어 반가워요 일단. 아 저 04학번인데 여기 지금 몇 학번이시죠? 17학번. 17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왜냐면 6년제니까 제가 2010년도까지는 여기 있었으니까 한 7년 정도? 약간의 격차가 있네요 저희랑. 유튜버라고 해서 기대하면 안 돼요. 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뭐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유튜브를 촬영도 하고 있고 디렉팅 하는 것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저희 컨텐츠 중에 게임 컨텐츠 보신 분 있어요? 도로시랑 봉재인형 정신병원. 몇 명은 안 본 것 같은데 처음 듣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과 게임 컨텐츠가 굉장히 나름 히트한 컨텐츠예요. 어 이게 니즈가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니즈가 있으면 한번 해보자 라는 주의여가지고 정신과 게임도 하나 만들었어요. 뭐 스팀이랑 지금 모바일로도 플레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계속해서 의학 컨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A few moments later.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팟캐스트 하셔도 되고요. 나는 글재주가 좋다. 블로그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보는 습관을 가져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제 학교 04학번 04년에 입학을 했고요. 여기 이제 우창현 선생님은 한번 재수를 했고 저는 그냥 한 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인하대 의대가 사실 여러분 모르고 계시겠지만 웹소설의 명가입니다. 어마어마한 작가들이 저 외에도 좀 있어요. 제 동기 중에서도 저를 제외하고 두 명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하대에 들어온 시점에서 여러분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여러 개의 작품을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증 해상센터 골든아워랑 AI 닥터로 이거가 성공하면서 사실 이제 전업 작가가 됐죠. 예, 제 책이네요. 네, 제 시행착오를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우리 후배님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사인을 해서 강의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질문 원하시는 분 혹시? 친구들이 궁금하지 않지? 아니요, 저는 전혀 글 안 써봤고요. 처음 쓴 게 아까 군의관 이계가다였어요. 한 번도 안 써봤고 옛날에 판타지 소설은 좀 봐봤었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히 인하대라면 할 수 있다. 왜냐면 너무 명문이기 때문에. 대중들과 소통을 하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계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하다 보니까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막 대의를 품지는 않았고요. 낙준이가 쓴 군의관 이계가다라는 소설을 제가 읽었어요. 읽으라고 하니까 상태 설명란이 한 3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글 같지도 않은 글과 한 3페이지 되니까 이게 뭐지?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본대요. 의학 콘텐츠는 먹히는 콘텐츠다. 이걸 그러면 영상으로도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책임감 같은 거를 이제 갖게 된 거죠. 오히려 거꾸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얻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면은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수련을 받는다는 느낌? 과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아 이렇게 몸뚱아리를 굴려도 죽지 않는구나 이런 걸 배워요. 남들 점심 1시간 먹을 때 굳이 내 점심시간도 1시간의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나는 10분 만에 먹고 남은 시간 글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겸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전공하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되셨는지 그런 의견과 더불어서 어떤 과 하는 팬들이 이제 다른 일로서의 확장성이 좀 좋다고 느끼신 것들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러서 내과는 기본적으로 뭐 안 건드려본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이 높아요. 내과 전문의 딴 다음에 또 서브로 가면은 그 각각의 분과에서도 시장이 너무 커요. 뭐 당뇨병 뭐 이런 만성질환들 너무 많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뭐 제약회사라든지 여러 뭐 벤처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데서 내과사를 제일 많이 찾아요. 일단 환자가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내과 의사도 많아요.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다른 데 관심이 별로 없어서 되게 희소한데 내과 의사는 다른 데 관심도 많아요. 무한 경쟁이지만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좋다. 맞아. 내과 의사가 짱이다. 3년 전 영상에서 우창윤 쌤이 내과 잘 간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어? 아, 그게 본심이네. 지금 다른 일에서 나봐. 그게 본심인 것 같네요. 왜냐면 그때 제일 뭐 펠로우도 하고 제일 활동 열심히 할 때니까. 저는 이비인후과는 후회한 적은 없거든요. 이비인후과는 좋아요. 귀, 코, 목 다 뭐 그렇고. 아 근데 이게 또 뭐... 귀가 조용해봐. 귀가 무궁무진합니다. 보청기가 전 세계 매출이 이제 수십조 시장이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이렇게 인식 개선이 돼가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점점 처방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좋습니다. 내과는 후회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어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셋. 많이 놀아요, 많이 놀아요. 이런데 올 짬은 아닌데 아직. 맞아 맞아 사실 나이도 아니지. 너무 어리고 아직 업적도 너무 적고 약간 친구 같아. 네, 친구 같이 불러주셔서 재밌게 강연이라기보다는 넋두리? 약간 썰 풀고 가는 느낌? 네. 네. 뭐 재밌었습니다. 역시 학교는 재밌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좋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했던 강의실이 아니야. 너무 좋아 강의실이. 와 근데 생각해 진짜 좋다. 너무 커. 너무 넓어. 와 진짜 좋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들었던 강의실에 비하면은 지금 저게 왜 소란스러운지 알아요? 저희 후배님들이 또 구경 나오셔가지고. 유라와 같은 성화는? 저 유튜브다! 그러니까 자꾸 아까 우리 보고 유튜버라 그래가지고 유튜버 맞지? 유튜버 처음 봐! 막 이러셔가지고 선배님이라고 네. 사실 몇 명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다 갔어요 저희도 가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려고요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어? 밥 먹고 가야지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나대에서 뭐가 제일 맛있지? 요새는 뭐가 제일 맛있지? 추천을 받아보죠 혹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서 제라탕 거 고수찜닭 아직 와 씨 그 아이 또 있어? 와 씨 아이 또 고수찜닭 먹어요? 네 점심시간에 왜 발전이 없어 여기는 하여튼 갑시다 고수찜닭 저희도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요 거기 계란빵도 있어 계란빵이 고수찜닭 먹고 계란빵 먹읍시다 가자 갑시다 사인 한 번만 끝났나?